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데이가가 첫 스테이지에 나오면은 이거를 약간, 근데 이거 주술 키우는 거랑 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얘가 패시브가 제가 주술을 샀던 것만큼 주문력이 늘어나는 거라서 쇼진 내셔 이렇게 아이템 가면 되긴 하거든요. 야, 이거 요술사가 되게 잘 뜨는데. 알리오 페어가 나왔거든요 지금. 몰라, 차원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이가 덱으로 간다면은 굳이 베이가만 보고 갈 게 아니고 원래는 영웅진강체가 같이 있어야 가거든. 잠깐만요. 딱히 벌꿀술사의 냄새가 나는 애는 없긴 해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희생양으로 돈이나 땡기면서 가. 아, 근데 이걸로 베이가 삼성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쇼진, 내셔, 복원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아이템이 베이가 가기 딱 좋은데? 베이가 덱 가보자 한번. 뭐야 이거, 허수아비 두 개 아니냐? 아, 50 나빼드. 생으로 베이가 덱 가면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뭐 한번 가봅시다. 1스테이지부터 베이가가 나와서 주술 사면서 스택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스택 쌓은 베이가 요런 느낌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벌꿀술사 기반이 아니고 요술사 기반으로 갈 겁니다. 연운. 베이가. 베이가 먹자 그냥. 연운에 내셔. 노라랑 갈리우가 좀 겹치긴 하겠다 여기가. 요술 나오는 거 마다 사야 됩니다 저는. 아, 요술사 쪽으로 안 겹칠 것 같아서 왔는데 이상한 애들이 생겼네. 일단 5연패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술사 하나 받아주고. 아, 아이템 너무 쎄긴데? 진짜 개망했다. 와, 미쳤네요 아이템. 야, 이거 판도라 아이템 없으면 이거 그냥 답이 없는데요? 아예 그냥 불가능한데 이거는? 운이나 먹자. 체력 1 차이로 죽겠어 설마? 운이나 먹도록 합시다. 아, 뭐 저기 그런 거 없나? 요술사 관련된 거 뭐 없나? 전투 마법사가 좋을 것 같은데. 스킬 쓰는 거에다가 전투 마법사 갑시다. 갈리오 이성 좋아요. 이러면은 저기가 좀 고통받겠는데, 갈리오 영웅진강체가? 오요술사가 더 셀 것 같은데, 삼벌꿀술사보다. 아, 근데 이거 아이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진짜 개노답이네 이거. 너무... 아이고 진짜. 도장 갈리우 주고. 아니 뭐 심지어 탱템도 없어 지금.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아이템 나온 게.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거 아무리 봐도 쇼진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초밥에서 블루를 봐버리면은 아이템 처리하기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블루는 포기하고 쌍쇼진으로 빼든 블루로 만들 연운 두 개로. 이거는 쇼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 블루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베이가 쓰던 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야, 여기는 뭐 릴리아 뭐 리롤덱이야? 뭐야 이거. 뭐 요정 리롤덱을 하는데요 여기는? 릴리아랑 저기 얘 누구지? 세라핀. 릴리아, 세라핀, 트타, 카타. 근데 카타 이성이 좀 아프다. 요 리롤덱. 야야야야, 나가. 빨리 버텨줘. 아, 제 탱템이 지금 아예 없어가지고. 아, 졌네요. 탱템이 진짜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지금. 전투마법사 보호막발로 어떻게 좀 비벼야 되거든요. 1코로 바꾼다고? 주술은 나오는 대로 사야 됩니다. 블리치 이성 감사합니다. 나미한테 쇼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마 복원 들어갈 것 같고요 베이가한테는. X가 안 겹쳐야 되는데. 아, 여기 모으고 있다. 방금 소라카 이성에다가 베이가 띄웠거든요. 아니 백스 띄웠거든요. 요술사 모으고 있는데 저기. 아, 근데 뭐 니코 두 개나 있으니까 7렙 가서 리롤 치면은 백스랑 베이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최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닛적으로 아이템은 최악이었는데 유닛은 별로 안 겹쳤거든요 다행히. 이번 판에 뭐 벌꿀술사 이런 애들도 없고 영웅증강체라든지. 그래가지고 나쁘진 않네요. 여기 3등 만나서 못 이기고. 노라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노라를 어떻게 먹냐 근데, 그쵸? 어떻게 노라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 레벨업 치고 그냥 이거 3벌꿀 받자. 이길라면 이겨라, 질라면 지고. 아, 이거 영웅갈리오한테 이거 이온이 들어갔는데. 이거 이게 근데 그 맵 전체에 이온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게 꼭 실수라고 볼 순 없어. 맵 전체에 고전압이 들어갑니다. 딥라인에 놔도 그냥 마방깍템 보통 이제 근접 딜러한테 막 이온 주고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거?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게. 남이 페어 뭐야. 감사합니다. 이 조합에서 7레벨 이 조합에서 계속 리롤 칠 것 같아요. 일단은 베이가랑 백스 삼성 보면서 지팡이도 나왔네? 이러면 아이템 좀 풀었다. 진짜 최악의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브라이어가 나오네. 모루 좋다. 모루 하나 먹을게요. 야 이거 벨트템이 안 떴다. 이거 스태틱으로 마방각을 하나 땡겨줄게요. 이러면 아이템 다 처리했네요. 바드는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야 그래도 정말 암울했는데 아이템 다 처리했네. 그래서 숨통이 그냥 턱 막히더라. 아이템 아까 BF소드 장갑 하나씩 더 나올 때. 아 그래도 살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백스랑 베이가만 모으면 되는데 백스가 좀 안 뜨긴 합니다. 지금 백스가 한 마리네요 아직까지. 제가 주술을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주문력이 15가 올라가죠 베이가한테. 좋아요. 요술사. 이게 요술사가 상징이 두 개가 있으면 구요술사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하나에 먹고 초밥에서 혹시 요술사 상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 먹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이거 벌구를 받을 게 아니고 7 요술사를 받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7 요술사를 받아버릴까 그냥? 오케이 모데카이즈 2성 벨트 뭐 6개 체력 늘어나고 좋지 뭐. 일단 이렇게 가고 벌굴 술살 안 받을 것 같아. 그렇지 모데카이저 삼성 그냥 보고 쓰면 되거든. 근데 백스가 너무 안 뜨는데요? 이거 뭐 갈리오가 그 영웅 중강치 때문에 겹쳤는데 왜 갈리오가 다섯 마리나 있고 그러지? 백스는 한 마리고. 아니 이게 백스는 한 마리도 안 겹쳤습니다 지금. 아까 한 마리 겹쳤더라. 백스 한 마리 겹쳤고 갈리오는 많이 겹쳤는데 갈리오가 다섯 마리고 백스가 한 마리에서 나오질 않네요. 심지어 지금 7레벨 리롤이라 3코 확률이 2코 확률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확률이? 이게 확률이 보이는 거랑 달라요 실제로 적용되는 확률이. 지금 턴마다 주술 하나씩 사고 있잖아요 7렙 리롤 하면서. 이게 점점 그냥 주문력 점점 늘어나면서 그냥 계속 세지는 거야 베이가가.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아 이건 좀 사기 싫은데. 백스 2성 좀 붙여줘라. 아 감사합니다. 2코 챔피언으로 채워볼까? 갈리오나 견제해볼까? 이거 먹을게요 그냥. 아 갈리오 하나도 안 떴네. 이걸로 주술 쓸 거였으면은 차라리 임시 도장을 먹는 게 차라리 더 날 뻔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쓰잘데기 없는 돈이었는데. 이게 더 쓰잘데기 없는 주술이었는데 도장보다.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잘 풀렸어요 그래도. 되게 암울했던 판이었는데 잘 풀어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초밥에서 아이템 두 개 주잖아요. 아이템이 정말 쓰레기 같을 때는 이런 차원문으로 아이템이 많으니까 초밥에서 선택지가. 이게 진짜 그 아이템 풀어낸 데 큰 역할을 했네요 이번 판에. 베이가 감사합니다. 1, 2, 3, 4, 5코. 야 여기서 그게 누구지? 노라만 나오면 돼 제발. 아 밀리오 평소 같으면 좋은 건데 제 상황에는 아니네요 좀. 아 이게 밀리오가 나와버리네. 마지막 템은 구원을 가든가 용발톱을 가든가 그렇게 갈 것 같아 백스한테. 굳건한 심장부 나쁘지 않지? 받는 피해 감소가 늘어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뭐 그냥.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요술사 상징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구요술사 하려면. 아 쉽지 않겠는데요 좀. 임시 용발톱 먹자. 이거나 하나 집어넣어놓고. 아 백스베이가가 얼마나 겹쳤지? 뭐 아예 안 겹친 것 같은데. 백스 2성 한 명 있네요. 그 한 명만 백스 2성. 그러니까 백스 3마리 빠진 거 말고는 베이가는 한 명도 안 겹쳤고 백스만 3마리 겹쳤습니다. 사실상 빈집이에요 둘 다 백스랑 베이가. 근데 빈집인 것 치곤 조금 안 붙네요 좀. 아 7레벨에 밀리오 페어가 나오고 있어. 아이 뭐야 이게. 아 이거 리롤 괜히 쳤다. 크림 라운드엔 주술 없는데 그쵸? 리롤 괜히 쳤네. 여기서 설마. 아 뒤집게 나와도 못 만들어 참. 요술사 특성의 고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특성의 고서가 나오면은 가능할지도. 아 사코는 필요 없. 아 남이 2성? 아 근데 4원짜리 너무 비싸다. 아 도장 나쁘지 않죠. 오렐로부터 갈까? 치감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투 이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씨 다음 전투로 때네. 아 전투 시작 안 했는데 이거까진 좀 쳐주지. 에이 참. 아 10초구나 되냐? 안 되네요. 아 안 되네요. 아 진짜 이건 좀 쳐주지. 한 턴 손해봤네. 잠깐 주술 그래도 10개나 샀어. 어휴, 많이 샀네요. 저 그리고 니코 두 개도 있어가지고. 어 그렇지 베이가 나이스. 밀리오 안 쓸 것 같아. 그렇지. 야 모데카이저 하나 남았다. 오케이 베이가. 아 모데카이저 띄우지 마. 왜냐면은 모데카이저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어 아이템 분해시킨다고? 아이템 분해시킬 이유가 없는데? 아이씨 그냥 써야겠다. 주술 하나 사야 돼. 보물상자 하나 가지고. 오케이 보물상자 저거 죽일게요 일단은. 글로 한번 치고. 오케이 백스 6마리 나이스. 좋아요. 거의 다 했는데 그래도? 베이가는 뭐 한 마리만 찾으면 니코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거의 다 찾았네요. 근데 이 니코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로를 더 할 것 같아요. 백스랑 베이가 둘 다 같이 삼성을 보는 게 좋아가지고. 아 졌네요. 베이가 뒷라인에서 녹아버렸다. 아유 참. 아 이거 보물상자 때문에 이길만 했는데 졌네. 여기가 좀 세네. 제발 여기서 요술사 상징 하나만 그럼 9레벨 달린다. 아 요술사가 안 뜨네. 아 용 12원 너무 비싸 이거는. 이건 아니야. 1성 아니 1코나 2성 이거가 올라가겠는데 그러면? 이거나 이거? 올립시다 그냥. 아, 리롤이 왜 이렇게 안 붙냐? 야 이제 좀 붙여줘라. 왜 이렇게 안 뜨냐? 이만 했으면 됐다 야. 좀 또 줘라 이제. 모데카이저 좋아요. 남이 시식이 먹여주고. 웬만한 덱은 그래도 다 이긴다 지금 아직도. 이러면은 6스테이지 초밥까지 말겠는데? 요술사 노려보려면은? 아 구요술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뒤집개로도 못 만드는 상징이라. 아 뒤집개.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1, 2, 3, 4, 5, 9 한 번 더 할까? 노라 좀 줘봐.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저 베이가 왜 이렇게 안 떠 백스랑. 어 베이가 삼성 확정. 근데 저 백스도 같이 삼성을 봐야 돼가지고 니코 안 박을 것 같아요 이거. 백스 삼성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제 탱커기 때문에. 이거 봐 그냥 녹잖아 이성인데. 어, 안 녹네? 그냥 녹을 뻔 했잖아. 아 녹았네요 이제. 좋아요. 모데카이저도 그리고 삼성의 정손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얘도 스킬 쓴 보호막 생기잖아요. 꽤 괜찮죠? 모데카이저도. 보건보다 정손 들어간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미. 아 나미가 진짜 안 붙더라. 이러면은 백스가 됐든 베이가가 됐든 한 마리씩만 찾으면 돼. 여기서 먹을 게 용발톱밖에 없는데요? 먹을 게 없어. 딥라인템이 없다 야. 스태틱이랑 저런 거 다 이미 있는 것들이고. 훈련보 두 개? 소환해. 어이 갈리오도 그건데. 와 진짜 역겹다. 진짜 백스 띄울게요. 베이간 썸네일 때문에 어차피 상점에서 하나 찾아야 돼. 원래 같으면은 님들은 이 상황에서 베이가를 띄우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베이가 삼성을 썸네일 찍은 게 없어가지고 이번 판에 좀 베이가 썸네일이 필요해가지고 베이가를 상점에서 띄우려고 지금 안 쓰는 거예요 니코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백스랑 베이가 썸네일 둘 다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베이가한테 니코 박아서 베이가 삼성을 보는 게 맞습니다 백스보다. 근데 백스가 삼성이 붙으니까 확실히 탱킹이 아까랑 차원이 다르다. 뭐 베이가 삼성 보면 게임 끝나겠는데? 전투 두 번 하면 끝나겠는데 이거 6스테이지 초반 못 가겠는데요? 아 5코로 다 채운다고? 아, 필요 없어. 베이가나 줘. 1코 삼성? 먹어볼까요? 아이템 제고기도 있잖아. 어? 개꿀? 아 개꿀요? 그렇지 베이가 삼성까지. 아니 안 그래도 딱 쓰는 그 요술사가 삼성이 붙었네. 개꿀이죠 이거는. 아 개꿀. 아 왠지 얘 뜰 것 같았어 왠지. 내가 딱 1코 유닛 중에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왠지 이게 뜰 것 같더라 느낌이. 아 삼성 공짜 삼성 세라핀 감사합니다. 아 리롤 외함. 주술 먹으면 그냥 삼성인데 들어가시고요. 리롤 외함 도대체. 아 얘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었어 얘는 갑자기. 갑자기 들어온 낙하산 때문에 실업자가 됐어 갑자기 소라카가. 인생이 그래. 그게 인생이야. 여기 일부러 져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많이 세 보이긴 하거든요. 여길 이길 수 있을까? 일단 레벨업은 안 쳐볼게요. 이거 삽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기면은 베이가 진짜 센 거야. 얘가 와 16스택 턴마다 주술 하나밖에 못 사는데 최소 16턴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가지고 와 진짜 잘 키웠다 베이가. 야 이기는 거 같은데? 개센데요? 아 끝났네. 아 돈을 안 쓰고도 이겼네요. 아 베이가 역시 들어가시고요. 와 13,000 딜 박았어.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1스테이지부터 베이가가 나와서 얘가 스택형 유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이렇게 주술을 최대한 많이 사가지고 턴마다 사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